오늘은 조아마이시까지 왔습니다. 조아마이시. 조아. 오늘은 아마 저희 노예 중에 가장 예, 북서쪽에 있는 거의 뭐 바닷가 근처입니다. 운평. 운평에 왔습니다. 운평교회라고. 자, 언덕배기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김중영 목사님 계시고 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평창로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자. 나라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리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시아산 노예를 세우시고 또한 귀한 노예장과 또한 귀한 임력원들과 지교회 들과 또한 하나님 미래 교회 자립위원회를 세우시고 우리 위원장 되시는 귀한 김충윤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정말 미래 자립위원회가 운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고 있는 귀한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에 근세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멘. 저는 평생 40년 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좌우명처럼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다 귀한 것이지만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성경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고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 저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그렇게 함께 힘을 얻게 해서 그렇게 저는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한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자립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위원장님께서 귀한 자리를 만드셨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 시와산 교회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자립위원 교회에 속해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하하며
인사 말씀을 가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당한테 하나씩 하나씩 몇 분이요? 여섯 개. 네, 저도 포함입니다. 장모님이 찍으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이간의 식당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시간이 되어 점심 시간으로 밥을 먹고 용서하는 예수 일하는 아버지가